네, 박주민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아시는 것처럼 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들이 내년 예산 중에 을을 위한 예산 확충되어야 될 부분 챙기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시다시피 내년 정부 예산으로 659조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3조 원에 대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뭐 건전 재정을 달성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기준이나 그 내용도 현재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 예산안은 구조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세와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악화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방정부를 희생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 국면에서는 적극 재정으로 민생을 수호할 의무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책임 지금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삶 그리고 의뢰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5대 민생예산 총 10조 3347억 원의 증액을 촉구합니다. 이 5대 민생예산과 그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청년을 위한 예산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 미래 인재 연구 활동과 같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 늘려야 할 것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이라든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과 같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예산 다 포함하면 대략 한 9,200여억 원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 모델 개발이라든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 등 1조 7천여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명됐죠. 지역사랑상품권이요. 그리고 동반성장 상생 판로 지원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 6조 4,800여억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 존중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민생예산 900여억 원 증액도 요청드리고요. 전세 사기 피해가 정말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비롯한 주거약자 지원, 공공임대를 위한 민생예산 1조 800여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 사실 국민들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 반드시 좀 확보가 돼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을 위한 5대 민생예산 10조 3,347억 원을 증액을 요구합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청년 미래세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주거약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쓰고 정책이라고 읽는 나라 살림의 중요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만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23조 원을 지출 구조 조정해서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곡간지기 기재부의 이기주의만 반영된 감축을 위한 감축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세와 경기 하락에 따른 세수 약화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방정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가정경제 운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입 줄면 지출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가정경제의 원리겠지만 정부는 함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는 안 됩니다.
호황 국면에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지만 불황 국면에서는 적극적 재정으로 민생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을을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늘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을의 고통을 줄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거나 일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 사회 취약계층,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 비정규직,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 등 국가 재정을 통해서 힘을 보태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5대 민생예산 10조 3,347억 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년 악기를 막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감액은 원상 회복하고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추가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천원의 아침, 20학 학술 기반 연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청년을 위한 미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둘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위기 북한 이탈 주민의 발굴 및 법률 지원, 장애인 창업 혁신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야박한 예산을 반대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통해 공정한 경제를 위한 생태계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생태계 구축, 상권 활성화 사업, 동방성장 상생판로 지원과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개와 부활을 위한 예산이 절실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적극적 정책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하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서 공공기관과 공단의 공무직 인건비 처우 개선, 고용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의 정책 사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평등한 처우 개선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다섯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약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공공임대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개선 사업 등 주거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을 개선할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언행일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한 민생 예산 증액과 동시에 예산의 적재, 적소, 적기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증액과 동시에 학교 급식실 한기시설 목표를 조기 완수하여 학교 급식 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폐질환 예방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특례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빠르고 폭넓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24년 예산이 적극적 재정을 통해 보다 어려운 삶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챙길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민생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2023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전행을 막고 민생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예산 삭감에 맞서서 골목상권, 복지, 어르신 예산을 복원시켰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 8.8조 원을 그리고 복지 확대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만 개, 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을 확보했고 만 2세 이하 아동 보육료 183억 증액 등 민생 예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또다시 민생 외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위협받을 때일수록 이 재정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 민생 예산 증액 이후에 그 성과를 본인들의 공처럼 아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마저 이해합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민생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처럼 공치사 양보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위기를 넘어서 민생 비상사태에 준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민생예산 증액 요청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다섯 가지 분야,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미래세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주거약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예산 10조 3천억 원은 그 예산은 얼핏 보면 굉장히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세력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세력을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 꼭 구분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24년 예산이 적극적 재정을 통해 보다 어려운 삶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챙길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가짜 민생쇼를 이제는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라도 민생 예산 삭감에 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기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